예, 그쪽에 나와 있어. 이건 숙성꿀 크림꿀이 크림꿀이 어느 어디에서 따온 거죠? 벌들이요? 사장님. 아, 이거는 2차 숙성돼서 그런 거. 아, 그래서 크림꿀이에요, 이름이? 그 얘는 뭐예요? 좀 진하네요. 밤꿀인가요? 얘는 법제한 거. 네? 법제한 거. 법제요? 어떻게 해요, 법제를? 꿀에다가 네. 화분 프로폴리스 계피가루 섞은 거. 아, 화분 프로폴리스 계피가루를 섞으셨대요. 가격이 얼마인가요? 80만 원. 80만 원이요? 화분 프로폴리스 계피가루. 프로폴리스 단단한 거잖아요. 그거를 그 알코올을 아, 알코올이 희석해서 아, 그래서 섞은 거네요. 잘하시네. 아, 그리고 이거는 크림꿀은 어떻게 하신 거라고요? 숙성꿀이 3년 지나면 2차 숙성돼가지고. 아, 숙성꿀을 3년 두면 이렇게 크림꿀로 되네요? 네. 이거 얼마인가요? 15만원. 15만원? 네. 그러니까 이게 3년 되면, 이게 3년 되면 이렇게, 이렇게 변한다는 얘기인가요? 네. 어, 꿀이 그렇게 변하네요. 그 다음에 이게 자파꿀 아닌가요, 회장님? 아카시아 꿀. 아카시아, 자파. 아카시아 야생화. 밤노, 네. 밤꿀. 그게 이 색으로 이거는 어느 꿀을 하신 건가요? 여기 써 있잖아. 감노, 헛개, 크림꿀, 야생화. 아, 야생화 자파꿀 쪽을 하신 거네요. 그다음 이거는 뭐죠? 이것도 크림꿀이네요. 해피. 아, 3년 숙성된 거. 이것도 크림꿀. 이거는 뭐죠? 꿀비누. 꿀비누요? 꿀로 비누를 만드셨네요. 그다음에 꿀벌 화분. 프로폴리스 화분 계피를 섞어서 꿀에 섞어. 무슨 꿀을 쓰셨어요? 완숙꿀. 완숙꿀? 그러면 어느 곳에서 딴 거죠? 아, 이거 1년에 한 번 따는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아, 다 들어가 있어요? 자판꿀 쪽이겠네요. 아, 로얄 젤리는 얼마인가요? 5만원 로얄 젤리. 로얄 젤리 원래 냉동 아니에요? 하잖아요. 원래 냉동? 어? 이거 냉동을 건네신 거예요? 오, 빈통. 아, 빈통이에요. 원래 냉동으로 주시죠, 냉동. 아, 네, 감사합니다. 여기 지금 어디디아 양봉이고요. 지금 마사이 장터에 나와 계신데요. 마사이 장터 어느 정도 인증을 받아야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물품이 정확하리라 생각을 하네요. 네, 감사합니다.